그룹 빅뱅이 아시아와 미주 등에서 월드 투어를 성황리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빅뱅이 사흘 전 일시 귀국했다가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오늘 오전 다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빅뱅의 근황을 추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룹 빅뱅이 해외 팬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힘입어 해외 곳곳에서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는 일본에서, 7월과 8월에는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9월에서 11월에는 아시아 지역과 미주에서 성황리에 콘서트를 마치며 월드스타의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특히 지난 23일과 24일, 일본 오사카에서는 10만 관객 몰이로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지난 25일, 빅뱅은 일시 귀국해 국내 팬들과 만났는데요. 김포공항의 모습을 보인 승민은 청바지에 톤 다운된 청색 셔츠와 블랙 점퍼를 매치했고, 비니와 선글라스로 월드스타다운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승민 곁으로 많은 팬들이 몰렸는데요. 그는 환한 웃음과 함께 사인을 해주며 팬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승민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잊지 마세요. 아, 저잘 지냈습니다. 승리는 생방송 스타뉴스 카메라를 향해 짧은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선글라스에 모자를 거꾸로 쓰고 발랄한 모습으로 등장한 태양은 거수경례를 하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는데요. 블랙 팬츠에 민트색 점퍼를 매치해 스타일리시한 공항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탑 역시 선글라스를 쓰고 입국했는데요. 블랙 라이더 재킷을 입은 탑은 전체적인 블랙 컨셉에 컬러풀한 슈즈로 포인트를 줘 공항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탑의 뒤를 이어 대성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드래곤이 아버지를 위해 펜션을 마련했는데요.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포천으로 생방송 스타뉴스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드래곤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펜션은 입구에는 애완견 가호가 낮잠을 자고 있었고, 햇볕이 잘 드는 산 밑에 자리한 펜션은 이색적인 복층 구조에 두 개의 메인 건물과 스파와 수영장을 갖춘 초호화 시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드래곤의 전용방인 크레용룸 등에 있는 소품과 가구들, 세련된 감각의 실내 인테리어에서 G드래곤의 센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인근 주민을 만나봤는데요. 지금 공연 가가지고 안 오잖아요, 내년까지. 한 달에 두번 오는 것 같은데? 지용 씨는 거의 혼자 많이 오나요? 아니면 YG 식구들이랑 같이 가나요? 그 멤버들하고 못 그런 거 봤는데. 왜 누나하고 같이 오고. 잘하더라고, 왜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아들한테 잘하고. 국내에서 사흘 동안 잠깐의 휴식을 취한 빅뱅은 28일 오전 아시안 뮤직 어워즈 참석차 홍콩으로 출국했는데요. 오는 12월 5일 도쿄돔 공연과 홍콩, 런던, 오사카 등을 거쳐 내년 1월 서울 공연을 끝으로 월드 투어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입니다.